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네이슨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뭔가 컨디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일단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근거 기반으로 잡고 쭉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작 쪽을 지금 좀 시키고 있는데, 우리의라고 했죠, 그죠? 우리의는 our인데? 틀렸네, 벌써, 저기서부터. 틀렸죠. 저 뒤에 명사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us가 없잖아. 어스로 문장 만들라고 했는데 어스가 없네요. 이걸 본인이 몰랐을까? 아니면 그냥 넘어갔을까?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절대. 그리고 뒤 돌아보는 것도 없죠. 알면서 그냥 그렇게 했거나 몰라서 넘어갔거나 둘중 하나인데, 몰라서 넘어갔다고 해도 다 쓰고 돌아볼 생각도 없었던 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숙제를 어떻게 분화시킬지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 아니, 그렇지 않은데. 자, 이것도 언니는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네요. 그럼 틀리죠. 사전 계속 찾아보는 버릇 드려야 합니다. 저도 매일 찾습니다. 이거 문제죠. 이것도 숙제로 지금 어떻게 줘야 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되게 본인에게 관대해요, 보면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데, 이번엔? Let을 모르는구나. 근데 왜그 밑에 거에? 왜 밑으로 10개 넘어가야지. 아래로 한칸 이동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래로 10칸이거나 위로 9칸입니다. 지시사항을 있는 문제가 있네요. 이러면 안 되죠. 틀리잖아. 가산명사 구분 못하네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냥 숙제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한칸 이동하잖아. 또한칸 이동하네. 또한칸 이동하죠. 지시사항을 일부러 어기거나 있는 건데, 어느 쪽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숙제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되게. 이런 게다 습관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어떤 습관이냐면은 의식을 안 쓰는 회로가 딱 켜지면은 아니 의식을 쓰는 회로가 꺼지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자기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마 후다닥 해버릴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긴장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긴장도가 유지가 안 되면은 그냥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이것도. 리얼리가 뭔데? 이거를 뭐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 일단, 숙제 편성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숙제 편성합니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문장 만들었으면, 아래로 10칸 이동하기. 문장 못 만들겠으면, 만들지 못하겠으면, 위로 9칸 이동하기. 아래, 문장 아래 부분, 다 종이에 한 번씩 쓰고 제출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의식 계속 그 스위치 꺼지는 거 고쳐야 돼요. 가산명사, 가산명사 관련된 거 맨날 했었잖아. 왜 적용을 못해?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잖아. 컨디션 좋을 땐다 맞춰요. 그러니까 결국 상관없이 다 맞출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 봐봐. 어딨어? He ate many apples이죠,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끝내. 이건 안 고쳐져요, 진짜. 아, 이만큼 다 지워야겠다. 애플. 똑같은 거 맨날 틀리는 거잖아. An apple. The apple. Apples. 이건 뺄게요. 소유격은. 이것도 쓰고 또뭐 있어? 봐봐. 온니도 써. 하나가 아니라 저걸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지? 지금 부사랑 형용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약간 약하네. 수업이 언제지? 부사형용사 쪽 잡아주고. 아, 부사형용사 쪽이랑.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저걸 나중에 내가 편성을 따로 해줄까? 이것은 하나였다. It was only.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기록해놓고 수업에서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숙제로도 갈아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납득시켜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틀릴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산명사는 분명히 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건 더 이상은.
다른 건 어때? 온리랑 릴, 릴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 틀릴 수도 있어. 맞아. 이거는 부주의한 거고 그냥. 이것도 혼나야지.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